제대로 좀 해. 설렁설렁 대충이라고 남의 돈 받아가는 것들 죄다 도둑놈들이야. 니들은 돈 내고 마시는 거지? 당연하죠. 영화 볼 때도 티켓 사서 보는데 우리 시만이 보는데 티켓 안 끊으면 되겠어요? 돈 냈어요. 좋았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여왕님 작가님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두 분이 함께 오세요? 아, 김 작가랑 같이 노트르담도 파리 보고 오는 길이에요. 파리? 아, 파리를 어떻게 하루 만에 보고 와요? 아, 리 선생님 그 파리가 아니라. 그 파리가 아니면 어떤 파리입니까? 에이 할아버지도 참. 에잉 이 파리겠죠. 럭셔리한 파리 이름 보소. 노트르담 드 파리. 어려워서 이거 어디 부르겠어요? 다들 너무 재미있으시다. 그게 아니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보고 왔다는 말이에요.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 팀이 이번에 내한했거든요. 아, 그 파리? 뭐해 커피 안 넣고? 커피는 됐습니다. 부자님 가뜩이나 불면증도 있으신데 이 밤에 커피는 안 좋을 것 같아서요. 부장님 대신 인삼 좀 드세요. 제가 얼른 갈아드릴게요. 와, 김 작가님 가방에 정말 없는 게 없네요. 아 그럼 우리 김 작가는 모두 스탠바이 되어 있는 남자야. 애인만 생기면 알뜰 살뜰 자상하게 잘 챙겨줄 타입인데 왜 연애를 안 하나 몰라. 왜 안 하긴요. 부자님 같은 분이 또 없어서 안 하는 거죠. 나 같은 여자를 찾는 거야? 어우 눈 되게 높다. 그러니 어떻게 애인이 없지. 묵은지 씨, 설거지 묵혀놓고 안 해놓은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. 근데 인간적으로 물에는 좀 담가놓으면 안 됩니까? 밥풀이 굳어서 잘 안 씻기잖아요. 알았어요.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요. 그러다가 남은 인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아나운서 유진행 씨는 소심한 성격에 잔소리까지 하는 성격의 영향으로 평생 노총각으로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상 인생 예보였습니다. 아 이봐요 묵은지 씨, 누가 내 인생까지 예보해달랬어요? 빨리 도우미 때려치고 기상캐스터나 하세요. 어 화장님 오셨어요? 그럼 저는 설거지 마쳤으니까 빨래 좀 걷어올게요. 진행아, 니네 팀 그 김 작가라는 인간 어떤 인간이냐? 김 작가님이요? 그냥 뭐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분이신데 왜요? 왜긴? 하도 잘난 척 하길래 꼴사 나와서 그러지. 아, 김 작가님이요? 아, 잘난 척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? 아니긴. 완전 김 작가가 아니라 김 박사도만 자라같이 생긴 놈이 고찜 장수 마냥 가방에서 이 물건 저 물건 꺼내면서 살살거리는데 아유 진상 밉상 아주 꼴 보기 싫은 상이더라고. 다시는 우리 가게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내가. 아, 또 왜 저러신데? 아, 아버지는 왜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까? 네, 박중범입니다. 왜 또 전화하셨어요? 아, 곧 갚을 거예요. 아, 갚는다고요.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. 네? 부장님이 은행에 빚이 있으시다고요? 부장님처럼 잘 나가는 분께서 왜 빚이 있으세요? 친정에 보태주기도 했고 품위유지 하려다 보니 돈 나가는 데가 많았어. 하나 남은 게 아파트 전세금이었는데 그거 뺀 돈은 투자하다가 날려먹었고. 그럼 류 사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. 보니까 진행 씨 아버님 건물이랑 상가랑 있으신 것 같던데 그냥 털어놓으시고 도움 받으신 게 낫지 않아요? 아, 안 돼. 이 나이에 모아놓은 거 하나 없이 개털인 거 알게 되면 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. 하긴 그렇네요. 그럼 어쩌시려고요? 김 작가 형이 은행에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어? 나 상담 좀 받을 수 없을까? 이런 상황에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은데. 아 그러면 되겠네요. 얼른 형 대령시키겠습니다. 아니 형이 가방 안에 있어? 아니요 전화기 꺼내려고요. 아 그렇구나. 아무튼 고마워 김 작가. 식구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줘. 내가 보답은 꼭 할게. 응?